너무 궁금해서 13번째 시간은요, 교통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닥터헬기 영상이 조회수가 꽤 높았었어요. 가천대 길병원에 국내 첫 도입된 1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응급센터장님을 만나서 닥터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닥터헬기는 되게 이제 장시간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30분 이상 이송을 해야 되는 응급 환자가 발생되면은 3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생명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 환자가 닥터 헬기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대개 요청하는 요청자는 이제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이거나 보건소의 또 의료진이거나, 또 그런 뭐 시설이 없는 도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이제 이장님 같은 분들을 미리 요청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촬영하는 이곳이 그 요청이 오는 문항 통제실이에요. 대개는 한 5분 이내에 뜹니다. 헬기가 현장에서 이런 전문 의료진에 의한 응급처치가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아주 중대한 응급 질환인 경우에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체스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계류장에도 지금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계류장에는 헬기와 헬기 조종사,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하는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고, 출동 요청이 오면은 그쪽하고 이게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 계류장에서 여기까지는 2, 3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옥상에 저희가 올라가는 동안에 헬기는 날아와서 옥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동시에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닥터 헬기에 갖추고 있는 장비는 응급실에 있는 아주 필수적인 장비는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심폐소생술 장비도 갖고 있어서 헬기 내에서 심폐소생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심정맥관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흉부 내에 어떤 피가 많이 차거나 공기가 차는 경우에는 흉관 삽입술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간단한 수술도 헬기 안에서 가능합니다. 70%가 이제 국비고요. 그 다음에 30%는 지방 자치제에서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부담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이 헬기를 타기 위해서 뭐 365일 정말 휴일 없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소음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 헬기가 뜨고 내리는 장소의 인근 주민으로부터 좀 민원성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이제 소음이 굉장히 크긴 크죠. 근데 그 소음 자체가 사실은 그 1, 2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헬기가 착륙했다가 뜨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그 공회전 하면서 소음 내지는 않거든요. 되게 뭐 1, 2분, 길게는 뭐 한 10분 이내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결국 닥터 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가지고 많이 좀 인식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00여 건의 어떤 저희가 이제 이송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송 중에 환자가 이제 심정지가 발생해서 헬기 안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예전에 그 총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총상 환자를 저희가 닥터 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송을 해서 아마 흉부하고 복부에서 여러 군데에 총상을 입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닥터 헬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분은 아마 지금 살아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닥터 헬기가 출동을 해서 처치하고 또 빨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된 그런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